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나락이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락이다. 예를 들어 계속된 실패로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다. 그런 얘기 좀 하죠.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네. 이 나락이란 말이 뜻이 어떻게 되고 어디에서 온 말인가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락은 어찌네, 어찌나, 자, 이런 잘 쓰지 않은 글자예요. 이렇게 쓰고 락은 이제 떨어진다. 그렇죠? 근데 이두 글자를 합쳐가지고 뜻을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말을 번역한 말이다. 소리로 번역했기 때문에 글자를 가지고 뜻을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은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찌네는 큰대자에 보일 시자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보일 시자라는 것은 제사상을 얘기한다. 그렇죠? 제사상을 얘기한다. 근데 옛 글자를 보면 이 제사상을 뜻하는데 그 위에 나무목자가 있었다. 원래 옛 글자로는 이 글자였다. 근데 이것이 나무목자가 큰대자로 바뀌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제사상 위에 올릴 열매, 과실을 맺는 나무를 뜻한다. 그게 대표적인 게 능금나무다. 그래서 이 글자를 원래 능금나무네자였다. 그리고 어찌나라는 뜻으로 쓰이고 이 글자가 나무목이 변해서 큰대가 돼서 어찌네, 어찌나 이런 뜻으로 쓰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이 능금나무네자에다가 나무목을 또 붙였어도 같은 글자고 또이 위에 큰대자로 바뀐 어찌나의 나무목을 붙였어도 같이 능금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락은 이제 떨어진다. 뭐가 떨어지느냐? 예, 막 풀이다, 잎이다, 초목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발음은 강 이름 락에서 왔다. 이강 이름 락은 중국의 유명한 락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락수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낙동강이다 할때이 낙자를 쓰죠. 그래서 나락이다 이렇게 한다. 국어사전에 보니 나락 이 글자도 쓰고 있다. 이것도 나다. 어찌 나다. 어찌 나. 두 개를 같이 쓴다. 도저히 벗어나기 힘든 절망적인 형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나락이다. 이렇게 되죠. 그녀는 시험에서 떨어진 뒤 한동안 절망의 나락에 빠져 한동안 허우적거렸다. 뭐 이런 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것은 이제 불교 용어다. 불교 용어인데 살아있을 때 나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죽어서 간다는 상상의 세계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불교 용어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는 좀 꺼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 말을 쓰는 것은. 그렇지만 이러한 뜻도 있지만은 또 일상생활에서는 첫 번째 뜻으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생활용어로 많이 쓰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나락의 어원은 어떻게 되냐? 산스크리트에서 왔다. 이렇게 되겠어요. 산스크리트에 이런 글자가 있는데 이제 발음으로 보면 나라카다. 나라카. 이 나라카를 음역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의 여러 가지 이름 중에 하나다. 또 힌두교에서도 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라카를 음역한 것이 나라카다. 나락하다 이렇게 쓴다. 그래서 뒤에 가짜를 떼고 나락이라고도 쓴다. 주로 나락이라고 많이 쓴다. 이렇게 되죠. 원래의 뜻은 원래는 이제 밑이 없는 구멍이다. 네, 밑이 없는 구멍이고 또는 지하 세계를 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일반 용어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극한 상황을 가리키는 말로 많이 쓰인다. 그래서 지옥을 뜻하는 말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꼭 그렇진 않지 않을까 해서 제가 물음표를 달아봤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옥을 뜻하는 말로도 쓰이고, 원래의 뜻은 또 그것이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극한 상황, 벗어날 수 없는 극한 상황을 가리키는 말로 많이 쓴다. 산스크리트에서 온 말이다. 네, 글자를 한번 볼까요? 어찌나, 어찌네, 이렇게 되죠. 예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막무가내다. 또는 무가내하다, 또 막가내하다, 막 같은 뜻인데 주로 막무가내란 말을 많이 쓰죠. 네, 도무지 어찌할 수 없다. 그것이 이제 막무가내다. 이것은 어찌 내죠. 어찌 가는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찌할 수 없다, 어찌할 수 없다, 무가내가 어찌할 수 없다. 근데 막도 무와 마찬가지 같은 뜻이에요. 막무 여기서 좀 강조해서 막자를 붙였다. 그래서 막무가내다. 일반 용어로는 막 거의 쓰지 않는다. 나옹이다. 나옹은 나폴레옹을 한자 문학권에서 나옹이라고 줄였다.
그리고 신라시대 내물왕 할 때, 내자로 읽힌다. 이 정도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학교 시절에 배운 공무도화가가 생각이 났어요. 여기에 내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공무도화, 공경도화, 타하이사, 당내공하, 당내공하 이렇게 돼 있죠. 네, 공, 임, 그대는 그 물을 도화, 물을 건너지 마세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임은, 그렇죠? 그대는 기필코 물을 건너셨다. 타하이사, 그런데 물에 떨어져 죽었으니,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당내공하, 여기서 내하는, 어찌하느냐, 그런 얘기죠. 이제 돌아가신 가신님을 어찌할꼬 할때 나오는 이제 당내공하, 우리가 학교 때다 한번 배운 그런 내용이다. 자, 락은 떨어질 락은 이제 굉장히 낱말을 많이 쓰죠. 네, 조금 제가 몇 가지 한번 골라봤습니다. 락서다. 네, 락서. 락서는 일본에서 온 말인데 원래 어떤 글을 써서 길에 떨어뜨려 놓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떨어질 락을 쓴다. 사람을 비방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써서 길에 떨어뜨려 놓으면 다른 사람이 죽어서 보죠. 거기에서 파생된 것이 낙서다. 낙오다. 오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되죠. 오에서 떨어진다. 오라는 것은 오가 있고 열이 있을 때, 그렇죠? 가로로 이렇게 정렬된 글을 오라고 한다. 거기서 떨어진다 하는 것은 뒤처진다. 그런 뜻이 되죠. 낙방했다. 방이란 것은 뭔가 글을 써붙이는 것이다. 또는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명부다. 그게 없다. 낙방이다. 과거에서 낙방했다 할 때. 그리고 조락이다. 조락. 가을은 조락에 게재됐다. 조는 시든다는 뜻이요. 뭔가 초목이 시들어서 떨어지는 것. 그것을 조락이라고 한다. 조락에 게재할 때. 영락이다. 영락이도 초목 마찬가지로 초목이 이렇게 시들어 떨어지는 것을 영락이라고 한다. 또는 어떤 권세나 부가 없어져서 초라하게 되는 것을 영락이라고 한다. 그렇죠? 윤락이다. 우리가 윤락 행위를 한다. 윤락이다. 그렇죠? 윤은 이렇게 삼수변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사람 인변의 글자가 아니라 삼수변의 글자다. 그렇죠? 윤락하면 윤리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이것은 물이 이렇게 도는 것처럼 이렇게 떠도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윤락이라는 것도 어떤 권세나 재물이 다 떨어져서 객지를 타향을 떠도는 것을 윤락이라 한다. 그렇죠. 그리고 또 윤락 행위다 할 때도 쓰는 그런 말이다. 경락이다. 그렇죠. 경락. 경매를 해서 이렇게 나에게 떨어졌다. 경락에 여기서 떨어졌다는 것은 내가 해당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떨어졌으므로 내가 당첨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경락, 경매해서 내가 그 소유권을 가지게 된 것을 경락이라고 한다. 낙찰도 마찬가지죠. 입찰을 한다. 경매해서 입찰을 하고 또 응찰을 해서 나에게 그 소유권이 내가 해당이 당첨이 된 것을 그것을 낙찰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 떨어질 낙을 보면 당첨이 안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첨이 된 것이 낙찰이다. 당첨이 안 되고 말하자면 아무도 당첨 못 했다. 그럴 때는 유찰이 됐다. 흐를 유자 유찰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낙관이다. 자, 어떤 글이 완성이 됐을 때 찍는 도장을 낙관이라고 한다. 여기서 낙은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건물이 완성된 것을 낙성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이렇게 완성이 된 글에다가 찍는 도장이 낙관이다. 전락한다. 전은 구른다는 뜻이죠. 굴로 떨어지는 것이 전락이다. 어디로 신세가 전락됐다. 추락이 있고 타락이 있다. 추도 떨어진다는 뜻이고 타도 떨어진다는 뜻이다. 추락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진 것을 추락이라고 한다. 그렇죠? 뭐 사고가 나서 뭔가 추락을 했다. 또는 내가 높은 사람인데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그 지위가 추락이 됐다 할 때도 추락이라 쓴다. 그렇지만은 타락이라는 것은 길을 잘못 들어가서 떨어진 것이다. 일종의 이것이 좀 물리적인 성질이 있다면 이것은 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으로 이렇게 길을 잘못 들어서 떨어진 것을 타락이라 한다. 그렇죠? 낙수가 있다. 낙수는 막 글자 그대로 물이 떨어진다. 그런 뜻이다. 뒤에 낙수는 이 숫자는 이삭을 얘기한다. 이삭.
그러면 낙수라는 것은 가을에 가을거지 추수가 끝나고 나면 뒤에 떨어지는 이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낙수라고 한다. 그러면서 또는 어떤 뒷얘기, 어떤 일이 끝나고 난 뒤에 남은 얘기, 일화 같은 거, 그것도 낙수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이런 말을 가끔 접할 수 있습니다. 낙수 효과다. 그렇죠? 물이 떨어지는 효과다. 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대기업이 성장하면 대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고 서민 경제도 좋아지는 효과를 낙수 효과라고 한다. 또 다른 측면을 보면 고소득층의 소득이 증가가 하고 그렇죠? 그것으로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되면 궁극적으로는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게 되는 효과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낙수 효과다. 영어로는 뭐 트리클 다운 이펙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물론 이 효과가 있다 없다 학자들 사이에는 논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있다고 봤을 때 그것을 낙수 효과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는 적하 효과다. 적은 물방울을 뜻합니다. 물방울. 물방울이 아래로 떨어지는 효과다. 그렇죠? 그리고 이 낙수 효과를 이렇게 이상 숫자를 쓴 낙수 효과로 이렇게 쓰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빨간 글자로 표시를 했는데 원칙은 물 숫자를 쓰는 게 맞고 이렇게 이삭이 추수가 끝나고 이삭이 남듯이 뭔가 효과를 기대한다. 그때는 이삭 숫자를 쓰기도 한다. 쓰는 사람도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한다.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이 이제 낙수 효과다. 그렇죠? 이렇게 위에 물을 부으면 고소득층이라든지 또는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좋으면 여기에서 차고 넘치면 자꾸 물이 떨어져서 결국 아래층에도 아래쪽의 컵에도 물이 이렇게 말하자면 담기게 된다 하는 것이 낙수 효과다.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학자들에 따라서 어떤 이론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떨어질 낙자에 또 다른 이제 낙화생이다. 낙화생은 땅콩을 얘기하죠. 땅콩. 낙화 꽃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줄기가 생겨서 땅 속으로 들어가서 열매를 맺는 것이 낙화생이다. 그래서 땅콩을 얘기한다. 또 우리가 칠락팔락한다. 칠락팔락한다. 그렇죠? 뭐좀 고르지 않은 거, 고르지 않게 행동하는 거. 칠락팔락. 그렇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 막 그런 것도 칠락팔락이라고 한다. 또는 칠령팔락이라고도 한다. 칠령 영도 떨어진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네. 오늘 나락이란 낱말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산스크리트에서 온 그런 말이다. 동양삼국이 같이 쓰고 있다. 나락, 막무가내, 낙수 효과, 또 떨어진 이삭을 뜻하는 낙수, 그렇죠? 조락, 조는 시든다는 뜻이에요. 시들어서 떨어지는 것이 조락이다. 경락이다. 경매해서 낙찰이 된 것이 경락이다. 그렇죠? 여기 낙찰은 내가 당첨이 됐을 때 쓰는 말이 낙찰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